안녕하세요. 펜아시아 서예진입니다. 오늘 BTS랑 맥도날드가 콜라보레이션한 한정판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서 제가 돈줄을 내주러 또 그거를 이제 사왔습니다. 짠! 이렇게 제가 세트를 매장에 직접 가서 구입을 해왔습니다. 이게 포장지만 지금 봐도 이 똥색 봉투에다가 보라색 마크 하나 들어갔을 뿐인데 이게 아주 엄청 세련돼 보이고 좀 이렇게 고급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미국 맥도날드에서는 예전에 그러니까 현지 셀럽들이랑 몇번 이제 콜라보를 진행을 했어요. 한정판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했는데 이 BTS가 이제 맥도날드랑 콜라보한 이 세트 메뉴는 최초로 전 세계에서 판매가 진행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점이고요. 역시 방탄의 인기는 전 세계에서 통하는 것 같습니다. 내용물을 한번 살펴볼까요? 먼저 중간 사이즈 감자튀김이 하나 들어있고요. 소스, 케이준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. 그다음에 케찹. 그리고 메인 메뉴가 들어있습니다. 이것도 역시 보라색으로 포장지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, 보라해라는 글씨가 써있고요. The BTS Meal 이렇게 써있어요. 너무 이쁘죠? 안에는 치킨 너겟 10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크게 특별해 보이는 점은 사실 포장지 외에는 크게 뭐 없는 것 같긴 한데, 일단 뭐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컵도 보라색으로 이렇게.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준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. 다 아는 맛. 매콤하면서도 약간 달달하면서도 우리가 흔하게 맥도날드에서 많이 먹던 맛이고요. 스위트 칠리도 한번 먹어볼게요. 제가 맥도날드를 되게 많이 다니는데 내가 이 소스를 원래 좋아하거든요. 양념 치킨 소스 맛도 나면서 조금 더 달달하고 약간 새콤한 맛도 있고. 그러면은 감자튀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죠? 그동안 먹었던 감자튀김의 맛? 이렇게 리뷰를 할수 있겠습니다. 포장지가 좀 이렇게 이뻐서 그런지 기분은 좋네요. 뭐 아는 맛이지만 먹을 때 기분은 좋다. 아미로서 이거를 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맛 리뷰는 이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. 우리한테는 흔하게 이제 볼수 있는 이런 구성이지만 이게 진짜 이 세트의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. 특히 이 소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뭐 맨날 맥도날드 가면은 흔하게 볼수 있는 소스지만 외국에는 이게 아직 출시가 안 됐어요.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이 소스를 통해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가 될것 같고, 그리고 이 소스 포장지를 보면은 한글로 케이준 소스, 스위트 칠리 소스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져 있어요. 한글을 그대로 적어서 수출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BTS를 통해서 한국을 좀 세계에 알린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사실 방탄소년단 세트 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기대를 조금 많이 했는데 포장지 외에는 특별한 구성이 없어서 조금 실망을 하긴 했지만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다는 의미,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함께 한다는 이런 더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혹시 맥도날드와 BTS가 콜라보를 해서 관련 굿즈를 출시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세트에 포토카드 같은 굿즈가 하나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. 여기에는 굿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. 관련 굿즈는 별도로 위버스샵이라는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맥도날드와 방탄소년단이 함께한 BTS 세트 리뷰였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결론. 국뽕은 방탄소년단이 최고다.